연사에 한번 썼었던 서울대학교 트루스토론 소속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졸업생이고 현재 전대 법전원에 재학 중인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화이팅!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약간 불편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 1항과 2항의 의미를 제가 20세기 최고의 사회과학자로 평가하는 프리드리 하이에크와 수정 자본주의 및 거시 경제학의 창시자인 케인즈의 이름을 들어 현명하게 해석을 하고 그런 보편 철학에서 출발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릇된 경제정책과 그것이 망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명문이었습니다. 벌써! 문제는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즉석으로 이런 담론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벌써! 자신의 의사소통 창구인 SNS 계정을 본인이 관리하는 자유한국당 정치인 몇 명이나 됩니까? 없어! 다 도전하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신만의 비전과 철학을 갖고 나라의 대통령을 꿈꾼다면서 자기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자유한국당 정치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TV 토론에서 요즘 좌파들과 토론하는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수준 보면 정말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너무 무식해서 유시민 같은 좌파 가짜 지식인 정치인들이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도 못하고 말 받아치기도 잘 못하고 그냥 털리면서 좌익 정치인들 나오는 TV 프로그램 시청률 올려줍니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런 얘기를 현직 국회의원이 화면에 나와서 떠들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공부를 얼마나 안 하냐면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의 구별도 못하고 공화주의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세미나에서 떠드는데 그 지식의 수준이 사실 대학생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자유 애국 진영은 틀딱, 보수, 적폐, 수구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찍혀버렸기 때문에 영국, 미국식의 선진적인 보수 우파로 우리가 진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벌써! 상인의 현실 감각과 철학자의 지성을 갖춘 트럼프 대통령 같은 미국 정치인 마가렛 대처 같은 영국의 보수당 정치인들을 보고 배우고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에 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잘못해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맨날 떨어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20%로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잘하지 않으면 문재인이 아무리 못해도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방을 빼기는 커녕 저 파란 집에서 계속 완수 무강하고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벌써!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발을 빼야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문재인의 근거 없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섭니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정치인분들 제발 공부 좀 하고 민생에 대한 현실 탐구 좀 하셔서 맨날 좋은 차 타고 다니지 말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고 소상공인 집회에 나가가지고 그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대책 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산업화 발전을 이루는 기적의 나라이고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저희 모두가 노력하고 자유한국당 정치
정치인분들 우리에게 표 받아서 당선되셨으면 그에 대한 책임감 가지고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